그건 양보를 못하겠는데요. 자, 당 독소 낮추는 조리법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식초,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또 뭔가요, 선생님? 네, 산성 식품이 마이아르 반응을 방해해서요. 당 독소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그래서 1시간 정도 레몬즙에 재워두셨다가 구우면요. 당 독소는 뚝 떨어지고 풍미는 쑥 올라가게 됩니다. 저기 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불판에 지글지글 지금 구워지는 고기가 생각이 나면서 굽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오늘 저녁에 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 더 하고 싶은 것처럼 네, 저도요 저도요 상추에다가 네. 고기 두 점 얹고 오! 마늘 얹고 쌈장 넣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저 마음 먹으면 한 달에 7kg도 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굶어서 빼거든. 아~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와서 더 쪄요. 굶는 다이어트는 네. 절대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시면서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지현 씨도 뭐 다이어트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그 실패도 좀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네. 정확히 40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일생을 왜 맞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는 없어요. 계속 가는 중이지. 남들은 저한테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니 근데 뭐 이게요. 너무 굶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 목표치가 됐다 하면은 이제 원래로 돌아가야지 하면은 이게 약간 조금 더 덤비게 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네. 괜찮아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너무 무서워요. 다이어트 40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딱 5일만 하시면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도 네. 그 말씀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짧고 굵게 하려면 굶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5일 동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한 달 30일에서 5일만 하면 되는 당 독소 해독 다이어트예요. 야 일단 독소 해독이라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귀가 또 쏠깃합니다.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달 30일 쳤을 때 선생님 5일만 하면 된다는 거는 조금 선생님의 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설득해주세요. 네. 자, 당독소가 생성이 되고요. 살이 찌우는 같습니다. 에너지원이 늘 풍족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는 한 살이 계속 찌게 돼 있습니다. 네.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한번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요, 단식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단식하는 척 내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인데 하루에 800kcal를 제한해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다이어트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소식과 간식의 경계에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마치 단식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건데 이 가장 기본 원칙은 소식이고 다동입니다. 이 소식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은 5일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5일이면은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5일은 할 수 있죠. 800kcal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이 다이어트 식단. 이게 뭐 그 어떤 그 규칙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네. 하면 되나요? 그 칼로리로 보면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해서 250, 300, 250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양으로는 단백질 한 60g이니까 닭가슴살로 한 두 조각 정도. 네. 그리고 탄수화물로 해서는 밥으로 한 반 공기 정도. 그리고 지방으로 해서는 생선 같은 거 좀 기름기가 있는 거라든가 지방이 붙은 약간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수육 형태로 해서 한 그 젓가락으로 한 다섯 젓가락 정도 요렇게 하시면 800칼로리 어느 정도 맞춰주고요. 네. 그리고 해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빨리 하셔서 네. 6시 전에 드시고 네. 다음날 아침을 한 10시 정도까지 드셔서 16시간 정도 속을 좀 비워주시면 이걸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다섯 번 정도 하시면 오토파지라 그래가지고 세포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버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독을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몸 컨디션 회복이라 이런 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칼로리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칼로리를 맞출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려고 노가운 선생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5일이라는 최소 시간 동안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식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리니까요. 하루 식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 네. 가서 봐야지. 네. 네. 얼른 출동해야지. 첫 번째 요리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요리는 네. 아침에 든든 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닭가슴살 양배추 찜입니다. 우와, 네. 보기만 해도 일단 저는 뭐 양배추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자 재료부터 볼까요? 네, 재료는요 이렇게 닭가슴살이랑요 양파, 그리고 양배추, 네. 그리고 당근, 피망, 파프리카 그리고 소스 재료는요 올리브유, 간장, 레몬즙. 다진 마늘, 그리고 후추가루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닭가슴살은 솔직히 뭐 다이어트 할 때 네. 거의 내가 닭인가 닭이 나인가 그 정도로 이제 닭가슴살을 솔직히 먹습니다. 워낙 뭐 단백질 보충에는 최고의 부위라고 꽃기호 할 때까지 먹는 건데 이게 솔직히 잘못 삶으면 비리고 퍽퍽하고 목맥히고 정말 괴로워요. 네, 너무 이거를 팔팔 끓이면요 고개가 또 퍽퍽해져요. 그래서 수비드 가나요? 네, 거의 약간 수비드 느낌으로 이제 센 불에다가 끓여주시고 센 불에 딱 물이 끓어오르면은 물을 끓인 다음 네, 그 다음에 중약불로 줄여서 닭가슴살 넣고 은근하게 양파 이런 채소를 같이 넣어서 그럼 네, 맛있겠네요. 기포만 스물스물 올라올 정도로 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네, 끓여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 미리 삶아놨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삶았을 때 보통은 이렇게 결대로 닭가슴살을 이렇게 찢어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닭가슴결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결이랑 칼이랑 수직으로 결 반대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주시면은 모양은 약간 흐트러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훨씬 찢은 것보다 덜 질기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결 반대로 이렇게 길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찜기를 찜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미리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그리고 넣어가지고 이제 끓는 찜기에다가 넣어서 올려서 10분 정도 삶아주면은 딱 알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찜기에 한 10분 정도 쪄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들 양파 예쁘게 썰어놓으셨어요. 당근, 아주. 피망, 파프리카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썰어주셨습니다. 이건 꼭 저기 집에서 뭐 쌈 같은 거 해먹을 때 그쵸? 맞아요. 이렇게 다 예쁘게 이제 써셨어요. 아깝네요. 네 그리고 이거 소스를 만들어볼까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 텐데요. 보시면은 올리브유 넣어주시고요. 레몬즙 그리고 간장이에요. 사실 왜 이탈리안 드레싱 만들 때 후추, 소금,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발사믹 조금 들어가고. 너무 잘하시네요. 레몬즙이랑, 그쵸? 네네. 그리고 다진 마늘. 후춧가루 들어갑니다. 후추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는데 보통 이제 월남쌈 찍어 먹는 그 매콤한 소스 있잖아요. 스리라차 소스 찍어 드시면 좋은데 이걸 아침으로 드시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매워요.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유 소스를 만들어서 제가 섞고 있을게요. 섞어서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양배추에다가 방금 전에 썬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올려주시고요. 채소들을 각종 채소를 얹고 말아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무순까지도 또 준비했는데요. 좀 나오게 선생님 해서. 이거를 아침에 하려면 한 4시 반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녁에 해놔도 되나요? 저녁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예뻐요. 지금 만든 소스 제가 해놨어요. 역시 바로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먹으면은 됩니다. 이렇게 완성됐죠? 이야, 저걸 아침에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간단이에요. 자, 선생님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완성 접시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금방 맛있는 닭가슴살 월남쌈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후딱 아침에 즐기실 수 있는 닭가슴살 양배추쌈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요리법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 사람은 전날 좀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레시피 정리해드릴까요? 끓는 물에 양파 3분의 2개, 닭가슴살을 넣고 15분간 약불에서 삶은 뒤 한김 식혀서 1cm 두께로 길게 썰어줍니다. 찜기에 양배추를 넣고 10분간 찐 뒤 한김 식혀주세요. 양파 3분의 1개, 파프리카, 피망, 당근은 채 썰고요. 올리브유, 레몬즙, 간장, 다진 마늘, 후추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배추에 닭가슴살, 양파, 파프리카, 피망, 당근, 무순을 올려서 돌돌 말고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닭가슴살 양배추쌈이 고작 해야 275
100kcal밖에 안 나오네요. 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닭가슴살도 굉장히 잘 즐길 수 있고. 네. 자, 그럼 두 번째 요리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번에는 점심 메뉴라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메뉴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이어트 할 때 매콤한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한 그릇 요리로 드실 수 있는 비빔 두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빔 두부. 그 들어가는 그럼 두부는 칼로리가 이제 낮잖아요. 네. 단백질은 높고 이제 그 칼로리가 낮은데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네. 먼저 그 재료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재료는요. 두부 한모고요. 네. 그리고 애호박 무침, 콩나물 무침, 네. 그리고 당근, 네, 콩나물 무침 당근, 그리고 상추 두 장, 다진 마늘, 또 마찬가지로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 깨소금 이렇게. 간단하죠. 네네. 네.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네. 두부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으깨주세요. 이렇게 지금 으깨주시면 되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칼끝이나 이런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고요. 네. 두부의 물기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양념이랑 섞었을 때 너무 희석돼가지고 맛이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를 빼서 물기를 빼주고 그리고 당근 채 썬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콩나물과 호박 무침 애호박 무침 이게 그럼 애호박 무침하고 콩나물 무침은 그냥 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어머니들 냉장고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게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단골 반찬이잖아요. 비빔밥 그래서 먹을 때 그냥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빔밥에 나물 반찬 넣듯이.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없으시면은 애호박이랑 콩나물을 살짝 데쳐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네,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한 6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애호박은 2분 정도만 데쳐서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릇에다가 손질한 재료를 모두 넣어가지고 먼저 두부부터 지금 두부가 지금 모양새가 아주 포슬포슬하네요. 물기가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빔밥 이게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대신에 그래서 여기다가 비빔밥 담듯이 두부가 밥이었구나. 이렇게 둘러서 담아주시면은 굉장히 콩나물. 예쁘고 이렇게 해서 애호박, 당근, 맞아요. 콩나물. 이거 뭐 그 비빔밥 먹을 때처럼 맞아요. 딱 모양이 그러네요. 그래서 계란 거. 얹으면 안 되나요? 달걀 참아주세요. 후라이. 후라이가 당독소가 확 올라가요. 삶아서. 그리고 상추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다가 얹어주시고요. 너무 예뻐요. 얹고 그리고 양념장 설명드린 양념장을 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이제 매콤한 거 들어가네요. 다진 마늘 그리고 간장 지금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참기름 올리고당이에요. 이게 설탕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설탕 대신에 칼로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깨까지 이렇게 깨까지 해가지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얹으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먹음직스럽네요. 누가 봐도 비빔밥이에요. 건강한 점심 식단이네요. 이것도 한번 완성이 돼서 저기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요거는 또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이 먹음직스러운 한 그릇 비빔 두부 밥. 이라고 할까요? 이 칼로리가 고작 300kcal입니다. 그러니까 쓱쓱 비벼서 맘 놓고 배부르게 드셔도 이 정도 밥 한 공기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오전 거랑 합치면 현재 575kcal네요. 아, 그러네요. 입맛 돋우는 한 그릇 요리 비빔두부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뒤 으깨주시고요. 그릇에 두부, 애호박 무침, 콩나물 무침, 당근채와 먹기 좋게 찢은 상추를 올려줍니다. 양념장을 곁들여서 비벼 먹으면 맛있는 점심, 건강한 비빔 두부를 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착착 맛있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녁 메뉴는 뭘로 갈까요?
네, 요거는 재료부터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네. 회 드실 때 요 아래 받치고 있는 장식 아시죠? 혹시 회집에 회집에 그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요게 해조류가 주원료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식재료로 아주 인기가 있어서 오늘 천사채를 이용해서 맛있는 간장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네. 식재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냥 회 다 네. 먹고 그냥 치웠던 맞아, 맞아. 자, 네. 오늘 이 천사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료는요, 이렇게 천사채, 그리고 오이, 양파, 깻잎. 깻잎이네요. 네, 네. 그리고 양념장 재료는요, 다진 마늘, 그리고 간장, 참기름, 올리고당, 이렇게 통깨로. 통깨까지.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약간 이게 꼬들꼬들한 식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삶아야 돼요? 그러게요, 삶는 거예요? 그렇죠? 아, 삶아야 될 거리요? 꼬들꼬들한 식감 그대로 느끼시려면은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다가 1분 정도만 네, 꼬들꼬들하게 자, 대신 이제 잡채처럼 당면화 시켜가지고 식감을 드시려면은 끓는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랑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요 네. 5분 정도 삶아주신 다음에 그럼 부들부들해지겠네요. 네, 당면처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자, 그러면 네. 요거는 지금 1분 정도 네, 삶은 네. 꼬들꼬들해 네, 보여요. 네, 요 정도 네. 1분 삶으면 요 정도로 돼요. 네, 네. 네. 여기에다가 채썬, 오이, 양파, 깻잎을 네. 함께 넣어줄 거예요. 네. 야 이거 거의 여름 간장 비빔국수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나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기가 조금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약간 네. 잡채 모양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뭐 지나가시고요. 네. 네. 다진 마늘이랑 네. 양념장 준비된 걸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 그리고 참기름. 야, 그러면 이게 두부 비빔 네. 양념장에서 고춧가루 정도 빠진 깨소금. 수준이에요? 깨소금이랑. 아,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만. 딱 뺀 다음에 네.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아주 색다르게 네. 앞에 그 두부 비빔하고는 아주 다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요 간장 양념으로 나물을 무치시거나 두부절임할 때도 좋고요. 네. 간장 떡볶이 소스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네. 있구나. 그래서 지금 다 네. 버물버물 해가지고 네. 살살살살 무치시네요. 네. 네. 소중하게 식재료는 소중하게 다. 네네. 자, 어디에 담으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아, 네. 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진짜 약간 비주얼이 채소 그 당면 잡채 맞아. 같은 그런 네네네네.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 깻잎 향도 너무 좋고요. 역시 양파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깨를 찰찰찰 아, 네. 네. 뿌려서 한번 아, 완성입니다. 고소한 그 참기름 맛에다가 막 이런 네. 느낌이 막 옵니다. 자, 이게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될까요? 든든한 글쎄요? 한 끼를 책임져주는 천사채 간장국수인데요. 궁금하네요. 네. 38.4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든든한... 저녁에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든든한 저녁. 면이 다 늘어서 혀끝에 네. 착착 감길 것 같아요. 네. 맛이랑 식감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사실은요 저녁에 네. 정말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다이어트에선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는 흐르는 물에 헹궈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올리고당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천사채, 오이채, 양파채, 깻잎채와 양념장을 섞어줍니다. 그릇에 담고 참깨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5일 다이어트를 책임져줄 삼시세끼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네. 그 아침, 점심, 저녁 그 칼로리를 와. 다 합쳐도 600칼로리가 조금 넘는 거예요. 네. 800kcal가 이제 조금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바나나 하나 정도 간식으로 이제 뭐 곁들여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다이어트, 5일 다이어트 식단이 하루에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저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 훌륭합니다. 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이제 2시 1분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도 당 독소의 성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떨까요, 선생님?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몸에서는 포도당보다 과당이 더 비만의 주범으로 최근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지수를 잘 비교해 보시고 50 이하의 당 지수를 가진 조금 그 덜 단 과일들로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한 70g 내외 정도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매일 토마토 주스에 꿀을 두 숟갈 넣어서 먹고 있는데 당 섭취가 너무 많을까요? 네. 이건 하정원 교수님이 말씀하실까요? 네. 그 제가 그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뭐 뭔가 첨가제를 넣고 아니면 꿀을 넣고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정상인 혈당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뇨 환자분들 아니면 혈당이 높아질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꿀과 같은 단순당의 섭취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꿀이 뭐 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살짝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뺄 수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일부러 네. 적어도 찾아서 두 숟가락씩 넣거나 가시는 네.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알겠습니다.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몸에 근육이 생기면 당 독소가 빠지는 걸까요? 덜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네. 아, 근육이 네. 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혈당을 잡아먹고 조절하는 능력이 가장 크거든요. 네. 몸에서 남아있는 포도당, 다 쓸모가 다 쓰여지고 에너지원을 쓰이고 남은 포도당이 나중에 당독소로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육이 잡아먹습니다. 차곡차곡 저장을 시켜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풍부하신 분들은 혈당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근육이 아주 약하신 분,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근감소증, 그 근육이 굉장히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요,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확확 올라가는 이유가 근육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근육 반드시 당 조절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일 만에 당 독소도 네. 빼고 살도 쏙 빼는 다이어트 이제 비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다이어트 5일 동안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2kg 정도 뺄 수 있다고 하는데 변비나 또 이제 기초 대사량이 있는 분들은 좀 천천히 빠지거나 덜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의 호르몬이나 장 건강에 또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다고 네. 하네요. 덧붙여 저희가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일하고 나머지 25일을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그건 안 되죠. 이 5일을 시작으로 네. 이제 나머지 25일 동안은 조금 편히 지내시지만 아,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 하면서 조금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내일은 저렴한 가격으로 혼자서도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벽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